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뉴스보면 나오잖아요. 뉴스에서 이미 다 말을 하는데 경제 지금 어렵다고 다 얘기하죠. 네. 어? 우리 피디님은 어차피 아는 그 일반인들 그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더 잘할 거야. 아마 각 회사, 기업,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왔다다 문자 쓰네 소상공인. 그다음에 막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요. 먼저. 어?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? 죽을 맛이라고 할 거예요. 어? 피디님도 그걸 느끼잖아. 네. 피디님만큼은 요새 바쁘지. 무당들이 막 찍으니까.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점집에도 손님이 없어 사실. 되는 분들, 입부장한 사람들한테는 많이 가. 솔직히 나 같은 놈한테는 안 와. 무섭게 생겼다고. 아니 나는 내 저기 얘기하는 거니까. 네, 네, 그쵸.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되게 이슈잖아요. 선생님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언제까지 좀 한동안 가죠. 제가 봤을 때는 한 5, 6월 달까지는 갈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아무튼 경제도 올 구군 계속 힘들어져요. 그래서 번 놈은 있는 놈은 버는 거예요. IMF 때도 있는 사람은 벌었잖아요.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크게 뭐 타격을 받지 않지만 밑에 하류층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겠어. 에? 그게 나는 영화를 봤는데 사실 뭐 기생충이 들어가고 죽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내용이 아니더만 에? 그 하류층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상류층을 이렇게 찍은 거더만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. 밑바닥 인생들은 계속 힘들고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. 진짜 개천서 그래서 욕 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진짜 한두 명 성공하는 거고 아무튼 올해 구군 내년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뭐 대선 때 이제 뭐 경제가 뭐 살리자 그 테마가 많이 나올 것이고 뭐 국민들 뭐 사회 보장 제도를 많이 한다 그런 쪽으로 아마 이렇게 잡혀서 공약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. 코로나 바이러스가 5, 6월까지 연장이 간다 했는데 선생님 봤을 때 이 경제가 좀 다시 좀 살아나려면은 대략 어느 정도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지. 올해는 힘들고 가만서 봐. 이 부채가 떨어져야 돼. 힘들다 그래. 내가 부채도 산대. 내년도 힘들다. 내후년도 힘들 것 같다. 근데 이미 전 저기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내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로 돌려야 하는데 이미 대기업에서는 해외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서 해외에다가 뭔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건질라고 많이 할 거야 아마. 그래서 대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.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해피바이러스입니다. 저 얼굴 보고 대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제 영상 보고 좋아요, 구독, 손가락으로 딱 눌러준 순간 당신의 마음복이 당신의 가족으로 흘러들어가서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. 그런 긍정적인 생각 가지세요. 절 믿고.